우리는 어저께 바울의 이 변명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변명을 듣고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가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그 간증은 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토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서 우리가 어저께 주의 깊게 봤던 것이 시체를 뒷발질하다가 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는 말씀, 처음 등장한 말씀이었죠. 곧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 다메섹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던 그 모습, 다메섹에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내게 고생이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열정의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내게 스스로 고생하는 형상과 같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거역하고 뒷걸음질쳐 뒤에 쳐 놓아진 가시 몽둥이의 뒷발을 채이는 형상과 똑같은 인생이 지금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삶이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소의 모습과 똑같은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지적을 바울이 그이 베스도와 또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이 말을 특별히 사용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너희가 나를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너희,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재판하려 했던 나나, 그 지금 나의 간증을 듣고 있는 너나 똑같은 사울이었다. 곧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고생하는 형국이 바로 당신이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고생을 사수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선언을 들은 이 베스토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4절을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토의 반응. 이 베스토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와는 달리 상당히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립 판단력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넌 참으로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아는 것도 많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함으로 인하여 너는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너는 미쳤다.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이 베스토라는 이방인의 말입니다. 곧 이방인의 눈으로는 바울은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의 눈으로 베스토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서로가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베스토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입장입니까? 베스토의 입장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곧 하나님의 신의 계시를 신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서고생하는 미친 짓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베스도는 야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야 네가 그런 기적적인 만남을 죽은 예수가 살아난 그 예수를 네가 만났다고 너 미쳤어? 그는 이미 사형당해 죽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미쳤어?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베스토처럼 이성의 세상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미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엄밀히 구분을 하면요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미쳤냐에 따라서 자기가 미쳐 있는 곳에 같이 미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정상이라 얘기합니다. 이 카지노 게임블러에 가면 거기 가서 게임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그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그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는 뭐예요? 경쟁자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 미친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따먹을까? 거기에 생각에 몰두하지요.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도박장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너 미쳤다. 예수님에게 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소리는 한 번쯤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것도 넌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당신 미쳤어. 당신이 번 돈이 그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해.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널 위해서 써도 아까운데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 당신 미쳤어. 교회를 섬기면 금이 나오냐 은이 나오냐. 당신 미쳤어. 이웃을 섬기면 미쳤어.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 당신 미쳤어. 나 하나 놀러 다니기도 바쁜 세상에 그런데 쓸데없이 돈과 시간과 정열을 소비한다고 미쳤어? 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도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유스도라는 청년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바울과 함께 이 성만찬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바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유스도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창가에 그만한 자리 다 놔두고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 그랬어요. 이 걸터 앉는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잠깐 잠시만요. 유수도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한쪽 다리는 밖에다 놓고 한쪽 다리는 안에다 놓고 이렇게 걸터 앉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한쪽은 세상에서 떠들어든 거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을 것이고 한쪽은 이 바울의 선포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오는 게 뭐예요? 졸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죠. 물론 그 죽은 유스도로에게 바울이 가서 그를 끌어안고 일으켜 세웁니다.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죽은 현장, 그 유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결국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졸다 보면 세상에 떨어져 죽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 이건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바울처럼 한번 미쳤다는 소리 들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5절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네가 날 미쳤다고 하냐? 아니다. 내가 미쳐 너의 눈에는 미쳐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라고 바울이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제 베스도에겐 미친 말이 아니라 온전한 말이다라고 다시 선언하고 그리고 말을 같이 듣고 있었던 이 아그립바에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든 말씀들 당신 알지 않소?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그립바의 반응 28절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립바의 반응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립바는 간파한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왜 저렇게 미치도록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변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도하려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그립바는 아는 거예요. 베스도는 그것조차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는 정도로 나는 이렇게 살았소 라고 간증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그립바는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저 바울이 자기 변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네. 탁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이 말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죠. 이거 다 해봐야 성경에 기록된 거 읽어나가면 뭐 10분도 안 걸리는 뭐 4,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짧은 말. 그 짧은 시간에 나를 전도하려 하느냐라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짧은 말일지라도 긴 설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설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갔을 때 그가 행한 설교는 짧은 설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고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과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아주 긴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결과는 물론 나중에 바울이 그를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하지만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설교를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긴 설교를 들었다, 짧은 설교를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그냥 나 하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말로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단 한 구절일지라도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단 한 단어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처럼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불행하게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불 끓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그리빠가 왜 바울의 이야기를 거부했겠습니까? 거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로드라고 불릴 수 있는 지체는 오직 로마 황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황제에게만 로드 부를 수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에 의하여 분봉왕이 된 자신이 예수를 로드라고 부른다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따라서 자기가 왕된 권위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이죠. 바울이 그렇다고 로마 황제를 황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그 이유가 나에게 로드는 예수가 아니야.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가 나의 로드지. 여러분들 황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이 여러분들 황제입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왕은요, 황제는 돈입니다. 돈 없이는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묶여 돈이 시키는 대로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그냥 돈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보다 또 내 인생의 행복을 얻기보다 그걸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아그리빠가 그처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로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아그리빠는 그 유대 왕국 내에서는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는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나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나는 오직 이 교회를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아그리빠와 같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29절을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 결박된 것 빼놓고 당신도 나처럼 결박되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빛된 자녀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이렇게 머물도록 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 벨릭스를 만났고 베스토를 만났고 아그리빠를 만났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들을 만나고 최고의 학자들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나니아와 같은 이 제사장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도 기다리며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구금시키시면서까지도 그들을 향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가시체에 뒷발질하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2년 동안 유해시키면서까지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만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만나게 하셨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시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바울이 베스도에게 벨릭스에게 아그리빠에게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아나니아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들조차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사단 마귀의 포로 되어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봅니다.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은 2년 동안 기다리며 아그리빠까지 기다리며 복음을 선포하게 했지만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라고 판정합니다. 재판의 판결만 할 뿐이지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의 차이인 겁니다. 이 베스도와 아그립바는 재판을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인데 그 재판하고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목적만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말씀을 대신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전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베스토와 아그리빠와 같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 주 의회원들 또한 주지사, 또한 시장의 메이저,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 또한 이 나라의 모든 행정관료들, 의회의 모든 의원들,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셔서 베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함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원하심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하여 주님이신 그 권력을 주님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력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 이하 모든 관료들을 주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은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시장과 또한 이 땅의 주지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대로 치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의 친자식들처럼 보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자를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귀한 믿음의 세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이든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단의 영에 잡혀 사단에 의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대리자로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여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윗처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셔서 오직 말씀에 의하여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세계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하 행정을 감당하는 자 또한 입법부를 감당하는 자 사법부를 감당하는 자 그 모든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이 땅 가운데 평등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여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 또한 막아주시고 위정자들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이 사단에 의하여 종노릇하는 사단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